네, 윤 선생의 TF교실입니다. 오늘도 윤재홍 선임 연구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올해 처음으로 인사드리네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는지 일단 화면 통해서 오늘 준비한 주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치주 방어주의 선방이라는 큰 주제 안에 유틸리티, 배당, 인도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시장 전반적인 동향이 어땠는지 주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볼까요? 우선 이제 새해 첫 주에 이제 어떤 좀 약세로 좀 돌아섰어요. 그래서 네. 미국 3대 지수 역시도 9주 연속의 상승을 이제 뒤로 하고 첫 주 이제 하락으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좀 이유를 좀 살펴보면 결국엔 이 매파적으로 해석된 이 FOMC 의사로 네. 그리고 이 강한 고용 데이터 그리고 좀 개별 종목 이슈도 있었죠. 특히 애플 같은 경우도 네. 좀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3대 지수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 그 좀 차트 보면서 좀 같이 말씀을 좀 네. 드려보면요. 우선 이제 주요 지수들 전반적으로 좀 약세 마감을 했어요. 지금 조금 이제 두드러지는 게 이제 나스닥 100이 이제 3%대 좀 하락을 했다라는 네. 부분. 다음에 러셀 2000 소형주 지수예요. 이제 소형주 빠졌네요. 지수 역시도 예, 3.7%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이 다우 산업 ETF가 한 0.6% 정도로 네. 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좀 뒤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그리고 중소형 지수의 낙폭이 전반적으로 컸고 다우 지수 내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은 낙폭이 별로 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일단은 보여주신 차트를 통해서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점이 있었는지 좀 확인해 보죠. 네. 우선 좀 전반적으로는 이제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하면 결국 이제 기술 약세 다음에 방어 섹터 관련돼서 좀 선방했다라는 부분 정리를 할 수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워낙 이제 9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 좀 이어왔다 보니까 좀 주간 단위 하락이 나왔어도 이제 뭐 조정이 좀 나올 자리에서 나왔다라는 네. 정도 평가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리고 섹터 내에서도 좀 보면 뭐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빠진 게 아니라 좀 약간 차별성이 좀 보여요. 대표적인 게 이 정보기술 섹터, 티커로 이제 XLK, 네. 티커 ETF가 4.3% 정도 하락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헬스케어, XLV, 티커를 가진 ETF가 2%대, 네. 유틸리티 섹터가 1.9% 정도 좀 상승하면서 좀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막 오를 때 이제 보였던 흐름과는 좀 반대되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지난주에 대해서 섹터별로는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고 이외 유형별 사이즈별 동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도 좀 특징 잡아볼까요? 아, 네. 우선 이제 유형별 사이즈별 조금 이제 어떤 컨셉인지 좀 말씀드리면 일단 유형별은 어떤 이제 성장주라든가 가치주 네. 가장 일반적인 분류죠. 그리고 이 성장주 가치주를 포괄하는 어떤 전반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시가총액 사이즈 네.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총 한 12개 정도로 이제 좀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전반적으로 이제 지난주 좀 시장 특징 상 살펴보면 어떤 대형 가치가 좀 상대적으로 강했다. 표로 보면 이제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좀 드러나는데 네. 지금 이제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주황색선 맨 오른쪽 주황색선 나타나 있는 것이 이제 가치주들 네. 각 사이즈별로 이제 가치주들 나타낸 것이고 가운데 이제 좀 연주황색이 이제 성장주 부분들이에요. 보시면 좀 상대적으로 이 가치주들이 좀 선방을 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형 가치 티커로 이제 VTV 네. 티커를 가진 ETF가 오히려 좀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좀 상대적으로 좀 우세한 성과 보였구나라는 부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섹터별 그리고 뭐 유형별 사이즈별 동향이 어땠는지 개략적으로 봤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특징적인 ETF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나눠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우선 좀 대표적으로 좀 살펴볼 만한 섹터들이 헬스케어 그리고 유틸리티 쪽입니다. 네. 보통 이제 좀 방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방어 섹터로 제가 분류를 해서 네. 좀 정리를 했고요. 물론 이제 이런 분류들이 좀 일방적인 그런 부분들은 아니 항상 이제 통용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좀 상대적으로 좀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섹터들입니다. 딱 정해놓고 요게 방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나 그쵸. 현재 상황에서는 뭐 방어적인 성격으로 움직이는 섹터들이다. 이렇게 그쵸. 이해를 해야 일반적으로 그런 네, 경향들이 네, 네.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는 섹터들이고요. 지금 이제 지난주에 좀 헬스케어라든가 유틸리티 관련된 부분들 좀 상대적으로 좀 방어력 보였다는 네. 부분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었고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자금 유입되는 부분들도 좀 관찰이 돼요. 지금 약간 이제 분홍색 지금 음영으로 나타나 있는 네. 부분이 누적 자금 수인데 사실 작년에 2023년에 가장 좀 성과가 부진했던 섹터들이 사실 헬스케어랑 맞아요. 그다음에 유틸리티 네.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자금도 같이 동반되는 모습 좀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 워낙 또 못 올라온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좀 상대적인 부분들 좀 찾는 관점에서 역시나 이제 주목받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보더라도 주가의 흐름을 보더라도 지난해에
안 좋았던 모습에서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일단 올해 첫 주에는 보였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시장이 뭐 아무래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쭉 가지 못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불안감이 좀 높아진다라는 구간에서는 배당에 대한 관심도 꽤 높아지죠. 네, 그렇죠. 항상 이 배당, 그 현금 흐름을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이 시장 불안감 높아지는 국면에서 또 배당에 대한 관심들도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미국에만 국한된 부분들은 아니고 특히나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중국 홍콩이라든가 혹은 이제 일본에 있어서도 좀 비슷한 경향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좀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당 관련된 ETF들은 조금 이제 버티는 모습들을 또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제 차트 바로 보면서 좀 말씀드려볼 텐데 우선 이 왼쪽에 있는 이 차트는 그 중국 홍콩에 있는 이 고배당 종목들을 묶어놓은 ETF입니다. 티커로는 이제 03110 홍콩에 상장되어 있고요. 지금 최근에 물론 이제 주가 흐름 자체는 좋지는 않았다. 최근 1년 기준으로 대신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시장 중국이 또 재차 약세 보이는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좀 방어력 보여주는 점이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었고 지금 역시나 음영을 나타낸 부분은 이제 누적 자금입니다. 지금 10월달 기점으로 해서 자금 자체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이제 일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고배당 종목들을 편입하고 있는 ETF예요. 특히나 이제 고배당 25개 종목들을 좀 편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본 증시 굉장히 좋았죠.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역시나 좀 따라온 모습 좀 보이고 있고 자금은 조금 빨리 들어왔어요. 지금 4월 달부터 좀 빨리 들어온 상태에서 이후에도 뭐 큰 유출 없이 좀 조금씩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모습 역시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당 관련해서도 자금이 그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걸 여러 국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짚어봤고요. 이외에 또 살펴보면 ETF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미국 반도체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좀 폭 하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금은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로 이제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차트는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반도체 관련된 ETF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숫자들은 이제 지난주 한 주 동안 유입된 자금이에요. 네. 지금 3회짜리는 좀 넘어가고 이제 두 번째 있는 이 SOXX 티커를 가진 ETF, 이제 미국 반도체 가장 대표적인 ETF인데 지난 한 주에만 거의 3억 달러 가까운 자금이 유입이 됐고요. 그 밑에 있는 이 미국 반도체 역시나 이제 SMH 티커를 가진 ETF 역시도 1억 달러 넘는 자금이 좀 유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수 자체는 좀 하락을 하는 모습 보였지만 어떤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어떤 시장에서는 좀 계속해서 반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좀 인도 관련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작년에 연초에 좀 약간 흔들린 모습 보였지만 인도 관련해서 지수 자체는 작년 내내 좀 좋았었죠. 좋았죠. 흐름 자체 좋았었고 특히나 좀 세부 테마로서 어떤 인터넷이라든가 뭐 인도 소비라든가 이런 ETF도 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신고가 계속해서 좀 찍히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는 신고가 나고 있는 ETF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 52주 신고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역시나 어떤 흐름이라든가 어떤 이제 시장의 기대감을 좀 지속적으로 반영한다라는 측면에서 52주 신고가는 저도 역시나 주간 단위로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 종목들이 좀 많이 줄었어요. 직전주에 이제 신고가 종목들이 635개 그리고 지난주에는 78개로 거의 10분의 1 가까이 좀 많이 줄었네요. 예, 많이 줄었죠. 감소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꾸준하게 이제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지난주 어떤 종목들 좀 신고가 기록을 했나 좀 살펴보게 되면 좀 대표적인 것이 이 비트코인. 다음에 이 미국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 역시나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리스트들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 선물이라든가 미국 제약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 관련 그리고 뭐 헬스케어라든가 혹은 사우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것들까지 지금 이제 기술주 관련된 것들은 좀 감소를 했습니다만 이런 이제 다양한 ETF들이 신고가를 좀 계속해서 좀 기록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좀 신고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어떤 시장 등락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 ETF들 좀 살펴보면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 그다음에 헬스케어, 다음에 어떤 다우 고배당 관련된 것들 혹은 대형 가치까지도 좀 꾸준하게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시장의 흐름이 52주 신고가 내고 있는 ETF 동향에서도 고스란히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장에 대한 한마디 듣고 마무리할까요? 네, 주간 요약은 상대 강세 보인 경기 방어 섹터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기존의 어떤 시장 스타일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좀 강하게 나타났던 국면이긴 해요. 물론 우리가 어떤 반도체라든가 이런 핵심
관련된 부분들은 좀 계속해서 관심 가지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이제 챙겨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새해 처음으로 함께한 윤 선생 ETF 교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윤재용 선임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